일단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공을 이제 저희는 공을 이제 들지만 네. 소유하지 않은 드리블을 이제 포켓 드리블을 하거든요. 한 이 네. 정도까지. 예. 근데 시합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는 그냥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예. 더 들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크로스오버 같은 거 할 때도 더 들어서 예. 그러면은 더 들어서 이렇게 엎어치는 경우라든지. 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캐리 예. 덤블 아니냐. 네. 네. 캐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들고 간다는 뜻이잖아요. 네. 예, 들고 간다는 뜻이니까 여기서 해가지고서 레스트볼이 돼가지고 기준은 그거예요. 네. 포즈가 된다는 건 여기 멈춰져 있잖아요. 네. 여기서 레스트가 돼가지고 해서 스텝이 계속해서 갔다 그러면 이거는 뭐 당연히 네, 캐링 더볼인데 예, 캐링 더볼 내지는 이제 트러블링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정말 드리블을 계속 이어지는 상태에서 플레이의 일환으로 해가지고서 이어지는 상태라고 그러면 그거는 거의 이제 뭐 판정을 트래블링이나 네. 캐링 더 볼로 판정하지 않지만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간 자연스러움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들더라도 예. 그게 연결 동작으로 잘 이게 연결이 되면은 네, 기술이 예. 계속 되면은 예. 이제 문제없는 그렇죠. 드립이 되는 예. 거죠. NBA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네. 그 드리블을 치게 되면은 거의 이 드리블은 이제 허용이 되는데 해서 뭐 간다든가 네. 아니면 해서 멈췄다가 다시 친다든가 네. 이런 거는 네. 거기다가 이제 캐링 더 볼이나 이런 표시를 해가지고서 이제 발레이션으로다가 이제 판정을 하고 있죠. 아, 네. 예. 그리고 저번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지금 시합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냐 안 중요한 부분이냐에서 또 불리는 게 다르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냥 넘어오면서는 그냥 너무 치고 넘어오는 거니까 아무 관련이 없는 상황이니까 시합과 이 정도는 그냥 뭐 그냥 넘어가잖아요. This is LeBron. And like, why do you do that in the middle of the game if you're LeBron James? It's because you're like, yo, I'm playing with this league right now. This is my world. 그렇죠. 요즘에 뭐 선수도 네.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이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네. 룰에 입각하느냐 아니면은 룰의 정신에 입각하느냐인데 네. 이게 이제 그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따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왜냐하면 이 부분이 했다가 지금처럼 해가지고선 우리 김 코치님처럼 드리블을 그냥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 네. 뭐 그거는 괜찮은데 이건 또 아니잖아요. 네.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슛 헤지테이션 할 때 어쨌든 멈춰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공을 살짝 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거는 완전히 정상적인 그림인 거죠. 그렇죠. 제가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약간 또 좀 더 들어볼게요. 그것 좀 문제가 이것 좀 위험하죠. 이렇게. 룰상으로 보면 일단은 한번 들려져가지고 우선 멈췄기 때문에 네. 멈췄기 때문에 불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약간 조금 더 빨리 또 그러니까 빨리 하면은 지금 이게 이제 천천히 해서 그런 건데 동작을 네. 빨리 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숙달된 선수들은 드리블 치는 공은 사실 잘 안 들거든요. 그렇지. 근데 스텝이 멈추고 손이 오고 고개가 멈춘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 손만 보면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근데 뭐, 멈추는 게 스텝하고 손이기 때문에 약간 드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완전히 정상적인 건데 지금.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손이 큰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NBA 선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잡든
그 엎어져서 작든 네. 해가지고선 이 손에 잡혀가지고선 포즈가 됐다는 거는 여기에 멈춰져 있다는 얘기거든. 네. 이거 포지션이 돼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했다가 다시 치는 게 이건 바리션이라는 거지. 자연스럽게 해서 계속 왔다 갔다 네. 드리블 상황에서 이거는 거의 판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서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동작 중에 그 저희가 이제 드랍이라는 동작인데 드랍이는 이제 네. 치고 들어가는 동작 안에 이제 포켓 드리블이 들어가는 동작이에요. 네. 치고 들어가다가 드랍으로 멈춰서 다시 들어가는 기술이 있거든요. 네. 그 동작을 가르칠 때 조금 고민이 돼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네. 그 정도는 네. 그냥 드리블의 일환으로 볼 것 같아요. 그 정도 같으면은 나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대로 네. 한다고. 지금 좀 느리게 한 거긴 하거든요. 네. 만약에 지금 이대로 빨리 한다면 그냥 갈 것 같긴 해. 빨리 한다면 네. 여기서 치고 하다가 아, 그 정도는 이 정도? 네, 그 정도는 갈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아예 그러면은 김포치가 네. 해서 레스트볼을 한번 해봐봐. 그러면 네. 한번 했다가. 이 룰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원칙적인 것만 해놔야지 이걸 갖다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상황별로 다 하다 보면요 이건 완전히 나중에 공격당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이게 이제 스킬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보통 보면은 이렇게 영상을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네. 예를 들면은 여기서 페이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완전히 펌잉 상태에서 레스트볼이 된 다음에 다시 치는 거 있잖아요. 네. 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위험 요소가 있죠. 판정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예. 또